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안 위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음 뉴스와 관련해서는 이 보안과 관련해서 이 보안 전문가인 이 개발자 쫑이 이제 충격 단독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격. 그래서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해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를 네이버 뉴스 이런 데 사용하면 한글로 된 뉴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련돼서. 그래서 쫑이 이제 미국 뉴스로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죠? 한번 띄워볼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을 쓰신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로 클릭,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말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서 해킹당할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기사인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들고 왔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해외 언론에서 이게 기사가 여러 개가 났어요. 삼성 여러분들 2014년 이후로 이제 출고가 된 핸드폰이 모두 영향을 받는 취약점이에요. 이게 2020년 5월 6일 뉴스예요. 이번 주에 나온 거죠.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2014년 이후로 팔린 핸드폰에 모두 이게 영향을 받는다. 어디서 조사를 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구글에 또 보안 리서치 팀이 있어요. 프로젝트 제로라고. 여기 아주 엄청난 곳이에요. 버그 헌팅 팀이네요. 네, 진짜 버그 찾는 그런 팀인데, 구글. 진짜 네, 세계에 진짜 엘리트들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진짜 천재들 다 모아놓은 곳이라서 엄청난 작업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은, 안드로이드에 뭐 스키아라는 이미지랑 그래픽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JPG나 이런 이미지들, QMIGI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이게 약점이 발생한 곳이 QMG라는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QMG가 뭐냐면은, 그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요런 이제 뭐 핸드폰 부팅할 때 뜨는 이미지 있죠? 부팅 애니메이션이 요 QMG. 지프 파일 같은 거예요? 그쵸, 대표적인 QMG 사용 예라고 하네요. 근데 요 QMG가 그 원래 안드로이드 저 라이브를 원래 없고 삼성에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는 영향을 안 받는데 삼성 폰에만 이게 약점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QMG라는 그 확장자는 삼성 폰에만 사용이 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확장자 파일에 관해서 뭔가 취약점이 있다. 그렇죠. 이 이미지를 이제 파싱한다고 하는데 이미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위험한 게 여러분들 그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 RC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원격에서 해커가 보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에요. 말 그대로 원격으로 좀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게 엄청나게 위험해서 여기 NV라는 곳이 취약점들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서 10점 만점에 10점 리스크를 줬어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을 하는데 유저가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유저와 어떠한 상호 작용이 없더라도 그냥 원격에서 코드를 익스큐트 해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유저한테 어떤 뭐 알림도 없고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켜져만 있으면은 10점 받을 만하네요. 그렇죠. 유저는 모르고, 유저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유저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해커가 해킹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점 맞죠. 10점 받은 거죠. 이 제작자가, 그 구글 팀의 제작자가 그 해킹한 데모 영상을 이게 보통은 뭐, 해킹하면은 뭐, 우리가 핸드폰 주인이 뭐, 문자를 잘못 열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킹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이 경우는 그렇죠.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킹이 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데모 영상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버전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말한 삼성 폰과 관련된 취약점을 시연해보는 그렇죠. 실제로 감염되는 거를 시연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올린 거예요? 네, 요게 그 지금 제작자예요. 여기 도대체 이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어 같은데. 마테. 마테우스. 주라식? 저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 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MMS 아시죠? MMS 문자를 계속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문자도 가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여기 알림이 뜨는데 이 제작자가 이렇게 안 뜨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 계속 올라가죠? 문자가 계속 가네요. 네. Success 돼가지고 쉘이 이제 명령창인데 그게 지금 연결이 된 상황이에요. 해킹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커맨드 요 명령창으로 요 폰을 지금 조종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문자만 지금 한 122통 정도 보냈는데 해킹이 된 네, 거죠? 그렇죠. 보시면 지금 명령어를 막 쳐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한번 계산기를 실행을 시켜봅니다.
네, 이렇게. 아. 이 명령어 칼큘레이터를 치니까 지금 계산기가 폰에서 뜨죠. 이게 지금 그럼 전화번호만 알면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번호만 알면은. 그렇죠. 근데 요게 일단 패치는 나오긴 했어요. 구글 측에서 올해 2월에 이런 취약점이 있다라고 삼성 측에 알려줬다 그래요. 그냥 삼성 측에만 이게 이거 이런 거 심각한 게 있으니까 고쳐야겠다라고 알려준 거죠. 이제 삼성 측에서 이번 5월 달에 패치를 내놓은 거예요. 패치를 내놓기는 했는데 그 이제 어떤 포브스의 기자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기사를 하나 쓰셨는데 요 형님이에요. 저 기자분이 저분이에요? 네, 아, 빡세게 생겼죠. 약간 그거 알라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알라딘 지니 이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데뷔 윈더님? 네, 우리 윈더 형님. 윈더 형님. 아니, 이 사진만 봐도 무서워. 무섭죠? 이 패치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섹션에서 이게 패치를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 나도 지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최신 거 쓰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 패치를. 그래서 옛날 폰들은 더 심할 것 같다. 옛날 거는 더 심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삼성 측에서 답변을 받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좀 진짜 패치가 됐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폰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게 삼성 측에서는 5월 달에 패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나는 못 받았다. 그렇죠. 지금 5월 달에 안드로이드 패치인데 여기에서 이게 SMR 시큐리티 메인테너스 릴리즈 5월 패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까 요분 있죠? 요분 작성한 요 보안 취약점도 패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갤럭시 S8 플러스를 쓰는데 이거 직접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네, 제 핸드폰이에요. 여기 보안 소프트웨어 버전 가보시면은 저도 그 아까 SMR 게 저 지금 4월 버전이에요. 에이프릴. 그러면 5월 패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4월 패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핸드폰 아직 저 보안 패치를 못 받은 상태인 거죠, 저도. 여기 나오네요. 안드로이드 보안 패치 수준 4월 1일자. 네. 그렇죠. 그래서 패치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사람들이 다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릴리즈를 안 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갤럭시 쓰고 계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시면은 요거 보안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맨 아래 SMR 요게 이제 메이 2022년 패치가 된 거예요. 저는 3월 1일인데요. 여전히 많은 삼성 핸드폰들이 이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 기자분도 그걸 언급하신 거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못 받았고 최신 폰이 노트 10 플러스도 지금 패치를 못 받은 상황이면은. 근데 아까 보니까 그 그냥 문자를 그냥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그 핸드폰의 모든 조종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얘네들이 말한 대로 진짜 10점 만점짜리 아주 취약한 취약점인 것 같은데 지금 많은 핸드폰이 아직까지 패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아까 뭐 기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패치가 오기까지 좀 이제 그래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메시징 앱이 있죠. 그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서 쓰던가 아니면은 MMS를 원래 받으면 자동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꺼라. 그런 기능이 있나요? 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삼성이 5월자 보안 패치를 릴리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핸드폰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네, 임시적으로 곧 패치가 되기 전까지 아예 그냥 메시징 앱을 다른 거를 쓰고 MMS를 안 받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MMS를 자동으로 받는 기능만 꺼놔도 여기 보시면은 MMS를 한 개 보내서 해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설명이 한 100분 동안 한 50개에서 300개를 막 보내야 이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 받고 결과 보고 하나 또 보내 결과 보고 이런 식이라서 근데 자동 다운로드를 꺼놓으면은 얘가 해킹이 이게 트리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르기 전까지는 그것도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100분 동안 막 한 300개는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MMS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메시지를 검색하시면은 요거 요게 이제 삼성 기본 디폴트 메시지 앱이죠. 요거를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꼭 요거 톱니 모양 요 설정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메시지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 추가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멀티 메시지 MMS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내용 바로 보기 메시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한다 합니다가 원래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데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은 MMS가 요렇게 와요. 요렇게 내용이 바로 안 보이고 아 일반 텍스트 메시지인데 저렇게 온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야 그때 볼 다운이 돼서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일단 임시적으로는 이 취약점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 개를 막 보내서 얘가 계속 테스트해서 해킹을 하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니까요. 사용자가 볼 때까지는 해킹이 이제 트리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로 클릭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되더라도 사용자가 막 한 300개 와 있는 그거를 다 클릭해줘야 되는 거죠. 아... 거의 쉽지 않은 거네요. 이렇게만 해놔도 당장은 아마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0점 만점에 10점 아주 위험한 취약점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빨리 패치가 릴리즈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자동 업데이트, 뭐 강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 취약점을 맞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보통은 이게 취약점이 다 이게 패치가 되고 나서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게 도덕적인 거죠. 그렇게 하긴 했어요. 구글 측도 그렇고 삼성도 패치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뭔가 어디서 지금 일이 잘못된 건지 지금 사용자한테 패치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용자한테 패치가 도달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게 국내에서는 이거 관련 뉴스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가 조금 이거 구글이 공개한 취약점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취약점을 공개할 때는 이미 보안 패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저런 미디어가 나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취약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히 맞아요. 이제 방어가 된 상태에서 저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패치가 적용이 안 되는데 저런 뉴스가 먼저 나와 버리니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죠. 아, 보안 뉴스에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이게 갤럭시에만 적용되는 취약점이었는데 이렇게 이것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애플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거 한 2주 전에 4월 28일이죠 애플 취약점이 먼저 나왔어요. 똑같은 제로클릭 버그고 아... 이거 역시 아까 똑같은 구글 프로젝트 제로에서 찾은 거예요. 아... 근데 아까 그거는 삼성에 특화된 그 QMG라는 확장자와 관련된 취약점이었는데 네. 그렇죠. 애플도 같은 게 적용됐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근데 비슷한 거는 맞아요. 그 QMG는 아닌데 또 다른 그런 멀티미디어 파싱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취약점이 나왔어요. 이게 갤럭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에서 똑같은 취약점이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이 구글 프로젝트 제로 팀에서 이런 멀티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번에 했는데 아... 갤럭시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주 진짜 아... 네, 난리더라. 그 LG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점유율이 낮아서 안 해봤을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 뭐 갤럭시 애플을 욕하기가 좀 그렇고 아... 이 구글 팀이 진짜 천재다. 아... 이렇게 결론이 조금 갈 수가 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이미지 IO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런 애플 유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사일런틀리 할 수 있는 iOS, macOS, tvOS, watchOS 이런 어... 애플 OS들에서 대거 6개의 버그와 8개의 더 추가적인 버그가 발견이 됐다. 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애플 취약점은 아까 갤럭시처럼 데모 영상을 만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그 제작자가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만드는 그걸 프루프 오브 콘셉트라고 하는데 그걸 작성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RC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라고까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iOS와 관련된 취약점을 깠다는 거는 네. 이미 애플은 이 보안 패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인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 그 얘긴 하긴 했어요. 이 버그들은 이미 픽스 되긴 했다. 아, 근데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모르는 거긴 하죠. 그렇죠. 삼성처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저들한테 패치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iOS, macOS, tvOS, watchOS 하면은 뭐 애플의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애플, 맥북 모든 그 그렇죠. 애플 기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취약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 구글 프로젝트 제로 팀이 엄청난 지니어스래요. 아, 그거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팀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정훈 씨라고 어... 그 닉네임이 로키인데 나이도 어려요.
지금 27살인가 그럴 거예요. 와. 그런데 원래 삼성에 있다가 삼성 SDS에 있다가 구글로 아마 2016년도인가 가서 여기서 일을 하고. 근데 최근에 또 소문을 들리는 게 거의 이제 나와가지고 올해 최근에 나와서 국내 회사로 넘어왔다는 또 소문이더라고.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쫑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제로클릭 취약점이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아마 제보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이런 천재적인 팀에 한국 사람이 있다. 합리적인 의심. 아니요 의심 안 해. 의심 안 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뭐라 가시죠? 아 예. 아니 뭐 좋은 아무튼. 네 근데 아 그 로키라는 분이 진짜 엄청난 천재예요. 저 예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 버그가 있을 것 같아 하고 보면은 있대요 그냥. 아 만나봤어요? 아 예. 지금 구글에 계셨던 분? 네네. 근데 왜 한국어로 왜 왔대요? 또 한국 음식이 그 썰 하면 또 이제 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 한국 음식 그리워서?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 아 아무래도 미국에 한국 음식이 있긴 해도 사실 맛이 100%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아, 김치 맛이 또 다르죠? 또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 얘 다 편집한 구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패치는 그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패치. 근데 패치 아까 그 수동 패치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긴 하죠. 이번 경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미리 보기만 안 하는 걸로. 아무튼 근데 위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스마트폰을 일시에 좀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